그러니까 삼재라는 건 처음에 치고 들어올 때 안 좋게 치고 들어왔던 분들은 머물 때 나갈 때 꼭 또 쳐요. 그거를 무시하고 가시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대형 데뷔마마 신궁입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네. 제가 소띠잖아요. 네. 사실적인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. 2021년도 소띠분들 네. 이제 한번 볼 거예요. 25살 정축생. 네. 올해 정축생 나쁜 기운 아니에요. 좋은 기운이 많아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놨던 걸 갖다가 옆에서 가지치기를 옆에서 많이 해주는 형국이에요. 긴 연발, 응? 긴 수가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이런 좋은 기운이 좀 있어요. 근데 대신 이제 금전으로 갖다가 모아야 되는 게 있는데 금전이 다 흩어지는 형국이 들어오고 하는 건 좀 잘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옆에 주위에 조언자의 말이나 또 윗분들의 말씀을 좀 잘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37살 을축생, 올해 운기가 여기도 발동이 나는 해운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 조금 찾아가서 지지를 받거나 좀 얘기를 듣거나 안 좋은 거는 일단 먼저 제치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역으로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런 기운이 들어오고요. 49살 개축생, 여기야말로 죽을 수, 힘들 수, 안 좋은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. 몸수로 치든가 금전으로 치든가 인간으로 고력을 겪던가 이런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요. 68살 신축생, 건강수, 건강은 조심해야 되나? 생일달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일밥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61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으세요. 이제 말년에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선생님께서도 저 네. 영상에서 이제 네.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네. 선생님도 전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네. 이 삼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시거든요. 지금 소띠가 삼재에 걸려갖고 있는 띠는 맞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될 수 있으면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풀어내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무조건 인간의 고집으로만 네. 피워야될 게 있고 안 피워야될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럼 삼재라고 해서 또 다 안 좋은 건 아닌... 삼재는 복삼재, 악삼재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네. 그러니까 삼재라는 건 처음에 치고 들어올 때 안 좋게 치고 들어왔던 분들은 머물 때 나갈 때 꼭 또 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가시면 안 돼요. 그 삼재에서 정말 악한 기운으로도 갈 수가 있고 오히려 역으로 좋은 기운으로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. 번외 질문인데 네. 제가 얼핏 저는 이제 주어 듣잖아요. 네. 많이 주어 듣다보니까 그렇죠. 궁금하긴 하거든요. 네. 삼재 때 번 돈은 평생에 안 나간다 이런 소설도 있더라고요. 삼재 때 번 삼재 때 모아둔 돈은 자기의 그게 곧 재산이래요. 절대 나가지 않는데요. 삼재 때가 크게 고비를 겪고 가는 해운년들은 꼭 들어와요. 인생에 있어서 네. 개개인마다 그 삼재 때움을 좋게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안 좋은 기운의 삼재의 그 3년은 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. 그리고 이제 돈이 삼재 때 들어온 돈은 안 나간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 삼재가 그 해운년이 나하고 맞는 띠의 해운년에 들어왔던 삼재였나 보죠. 그런 속설은 정확한 건 아니다.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응.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. 보면은 네. 특히 소띠네. 소띠에 딱 예시가 좋은 게 네. 이제 2021년도에 네. 보면은 37, 49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7, 9이에요 사실. 네. 이런 것처럼 삼재인데 7수와 9수가 작용을 하는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7수에는 좋고 9은 잘 비껴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역으로 7수에 더 안 좋고 9수에 좋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시청자들께서 어렵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다르다. 그럼요. 인간은 그럼요. 개인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팁이라는 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